죄송하지만 정전이랑 휴전이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? 휴전이라는 거는 잠시 그냥 쉬는 겁니다. 그러니까 휴전은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가 있는 상태고 정전이라는 것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또 전쟁이 발발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평화체제로 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맺는 게 이제 정전협정. 그럼 어떻게 협상은 유리하게 잘 됐나요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돌아가셔야 될 분이 한 번 돌아가셨잖아요. 스탈린. 예, 그리고 스탈린. 새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 들어왔어요. 네. 그걸 급물살을 탄 겁니다. 그 상황 속에서 한 4개월 만에 정전협정을 맺은 거예요.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맺으려고 그러니까 그 합의 과정에서 이제 불안정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빨리 해야 되니까. 그중에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이게 이제 정전협정 2조에 있는 네 번째 항의 내용입니다. 리을 한국 국경 외부로부터 증강하는 작전 비행기, 장갑 차량,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. 무슨 뜻입니까 이게? 무기 늘리지 말라 그런 것 같은데요? 맞습니다. 외부로부터 갖고 오지 마라. 더 발전된 무기를 가져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. 근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. 만약에 이 조항이 오늘까지 70년 동안 계속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한국군이 무슨 무기를 쓰겠습니까? 타빈 소총 아직도 들고 있겠지, 그거. 애완 소총. 이런 거 갖다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는데 그럼 우리 주변국인 일본, 북한, 러시아는 어떤 무기를 쓰겠어요? 드론 속에 드론이 쏘겠지, 막 이상해 쏘. 엄청난 무기 발전이 이루어졌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항이 계속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. 네. 맞습니다. 현실성이 없어 보이네요. 그럼 왜 이 현실성이 없는 게 여기 들어갔을까요? 중국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, 중국이? 아니요. 중국이요? 뭐, 북한이? 북한이요? 저거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어차피 전쟁 끝나는 선언 평화협정 할 테니까 그때까지 맞습니다. 저걸로 가자. 모든 정전협정은 휴전협정도 마찬가지인데요. 데드라인이 있습니다. 언제까지? 몇 개월 한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이 두 가지 그 데드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. 정전협정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. 서문에 들어가 있는 건데 평화협정을 맺을 때까지만 유효하다. 이 협정은. 그게 이제 한 가지라면 두 번째는 3개월 이내에 정치회담을 연다. 고위급 정치회담을 연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 3개월 이내 고위급 정치회담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. 커밍순. 예,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 아 이렇게 되면 3개월이면 정전협정은 이제 부여가 되겠구나. 아니면 뭐 이 협상이 길어도 한 1년이면 되겠구나.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외부로부터 증강된 무기를 받지 말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이런 조항을 집어든 거죠. 근데 이 조항은요. 3년 만에 무효화됩니다. 어? 사건의 발단은 북한 쪽에서 러시아의 최신 항공기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. 근데 북한에서 귀순한 조종사가 북한이 새로운 전투기 들어온다 이걸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유엔군 사령관이 야 이거 못 믿겠어 하고 요 조항의 무효화를 그냥 선언을 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뭐 네. 협정을 누가 이렇게 북한이 뭐 전투기를 들어오면서 어겼다. 네.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되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게 또 하나의 결함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요. 정전협정은 국제법입니다. 이게 지금 군사령관들이 다 사인을 했잖아요. 그럼 네. 국제법을 어기면 어기는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. 처벌 조항이 없어요. 그러면 누가 처벌을 할까요? 처벌할 사람도 하나님? 네. 하나님? 네. 그렇죠.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. 근데 이게요. 기도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그나마 한 게 중립국 감독위원회라는 걸 갖다 놨죠. 그러니까 중립국들이 남쪽에서는 스웨덴, 스위스, 북쪽에서는 폴란드, 체코슬로바키아 대표들이 지키면서 이게 누가 이거를 어기나 이거를 보고 어기는 게 있으면 세계 언론에다 막 알리고 뭐 유엔에다 보고하고 이러면 되잖아요. 네. 이 문제가 생겼어요. 북한 쪽에 중립 감독위원단이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인데 폴란드가 자유화가 돼버린 거예요. 또 북한에서 내쫓아버렸어요. 폴란드 대표를. 또 문제가 생겼어요. 체코가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로 갈라졌어요. 아우 그렇고.
그랬더니 체코도 파견을 안 하고 슬로바키아도 파견을 안 하는 거예요. 아이고.